마른 행주를 준비하시고요. 여기에 굵은 소금을 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이렇게 싸셔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금이 이 겉에 불순물을 청소해주기도 하고 이 가시를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럽고 우아하게 가시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자칼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오이를 약간 모양을 내려고 감자칼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이를 봤을 때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렇게 띠를 만들어 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다음 이제 오이를 써는데요. 대각선으로 계속 억각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이 씨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가 있어요. 오이 씨 빼기 딱 좋은 오이 씨 정도의 지름을 가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오이 씨만 쏙 빼지죠. 만약에 이런 도구가 없으시면요, 집에서 막상 당장 이런 도구가 없으시면은 저희가 잘라서 요씨 부분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내시면은 보관하셔도 오래 보관하실 수 있고 더 단단한 오이의 맛을 즐길 수 있죠, 신선하게. 자, 그럼 이제 오이를 소금에 절여야겠죠? 자, 저희 비장의 무기. 짜잔. 보통 이런 볼이나 이런 데 소금에 절이실 텐데 저는 팩을 이용합니다. 이 팩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 소금에 절이자마자 바로 제가 약간 냉장 숙성을 시켜서 일본 음식들이 이렇게 약간 저온 숙성을 많이 하거든요. 이 오이 이 절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담아주시고요. 저는 소금으로 간까지 내는 정도는 아니고 약간 맛만 낼 정도만 살짝. 이 정도. 약간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가스오 부시를 넣어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훈중한 가다랭이를 대패로 갈은. 그래서 오히려 가스오부시를 많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가다랑의 포를. 그래서 자, 이제 재밌게 쉐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따로 재료를 준비하지 않고 스키야키를 만들려고 준비했던 재료 중에 남은 것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리술 한 티스푼 넣고 그 다음에 청주 한 티스푼 넣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섞어주는데요. 이때는 이제 살짝 열어주고 공기를 최대한 빼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최하 15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주시면은 이게 좋은 숙성이 되거든요. 일본 가정식 오이절임도 아주 예쁘게 하나 끝냈네요.